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큰 소와 적은 소를 분류하는 우리입니다. 예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 좌측은 큰 소, 그리고 우측에는 새끼 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잠깐 후에 여러분에게 새끼 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지금 일부 소는 고개를 내밀고 먹이를 먹고 있고 또 먹을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뭐가 신기한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쳐다보는 소도 있습니다. 예, 좀 신기한가 봅니다. 예, 좋죠. 지금 고개를 내밀고 예, 좀 뭐가 신기한지 쳐다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여기는 큰 소, 지금 중간 소 정도 되네요. 여기가 분류해 놓고, 그리고 맨 우측에는 적은 소. 지금 조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신기한 소가 지금 달려오기도 하고. 어? 뭐? 이래야지. 이래야지. 나는 이게 일이야. 여기는 좀 중간소. 여기에는 중간소들. 그리고 우리. 예, 군데군데 분류해 놨습니다. 여기는, 야, 좀 큰 소. 그리고 맨 우측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. 예. 지금 어떻게 유벨은 모든 젖소 가운데 우리 한우가 특유의 한 마리가 눈에 띄네요. 자,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젖소 송아지 칸입니다. 귀엽고 예쁘네요. 송아지. 송아지들의 앉아있는 모습. 조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젖소. 이렇게 여러분들 분류를 해 놓네요. 멋있습니다. 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